기계음으로 이렇게 뉴스를 읽어주는 이런 조금 이제 찌라시 같은 그런 근본 없는 영상이 시초였다라는 게 원인이 되었고, 홍승학당 제작진에서 이찬원님의 하차 논란 없다, 당사자에게 들은 바 없다라고 이렇게 공식 표명을 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릴까 하고요. 지금의 우리 7월달, 8월달 이찬원님의 운세가 많은 환경적인 제약에 있어가지고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기가 힘든 억압된 기운이라는 그 공수를 받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하늘TV의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상 촬영하기 앞서서 먼저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조금 전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사과를 드린 이유는요, 저번에 이제 공승화 학당 관련 영상을 찍었었는데 조금 그 영상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자극적인 썸네일을 쓰다 보니까 우리 이찬원님의 팬분들에게 많은 조금 질타와 문매를 맞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대한 원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고 그 실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다시 해명 영상을 찍게 되었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 지금 이 시기에 이찬원님이 그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의 사회에 어떻게 처세를 해야지만이 지금의 여러가지 이제 문제와 논란 속에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이렇게 공수를 받아볼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자, 먼저 우리 이찬원님의 뽕숭아학당 하차 논란의 근원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최초의 근원지는 아마 유튜브에서 이제 해외 계정들이 기계음으로 이렇게 뉴스를 읽어주는 이런 조금 이제 찌라시 같은 그런 근본 없는 영상이 시초였다라는 게 원인이 되었고, 그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이찬원님의 팬분들이 걱정이 되는 마음에 에다가 이찬원님 뽕숭아학당 하차 논란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키워드가 올라가게 돼서 이게 논란이 됐던 거지, 원래는 근원이 없는 루머일 뿐이다 라고 요번에 이제 뽕숭아학당 제작진에서 이찬원님의 하차 논란 없다, 당사자에게 들은 바 없다 라고 이렇게 공식 표명을 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릴까 하고요. 그러나 우리 이찬원 팬분들은 우리 뽕숭아학당을 보다 보면 아쉬움이 많으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찬원님이 그 프로그램과 관련되지 않은 허드렛 일을 조금 많이 하거나 아니면 편집을 많이 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은 노래를 뭐 두 곡씩 부르는데 우리 이찬원님만 조금 한 곡만 부르는 듯 약간 그런 부분에서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으실 텐데, 지금 제가 이찬원님의 그런 신점을 받아보아도 지금의 우리 7월달, 8월달 이찬원님의 운세가 많은 환경적인 제약에 있어가지고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기가 힘든 억압된 기운이라는 그 공수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찬원님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본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제작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고, 우리 이찬원 팬분들도 우리 뽕숭아 학당이라는 제작진분들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우리 F4 트로트 4인방 차별 없이 모든 그 출연진들의 그런 영상을 공평하게 이렇게 분배를 해달라는 소리를 전달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제 일단은 저번에 이제 어느 정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는 이찬원님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앞으로 운기가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하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